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고점이구나. 개인들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현명해졌고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하루 중에 주가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느냐. 그 이번에 사실 우리 시장이 같이 안 움직인 것에 대해서 개인들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탁금 수준도 워낙 뭐 이제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그러하기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달라졌고 그들이 바치고 있는 시장이라 크게 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해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 원래 이제 조정 시에는 많이 올랐던 걸 빠지는 동안 우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 이제 좀 분리해서 그 유동성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얼마 전에 썼던 그 쓰셨던 칼럼을 보니까 예. 개인 자금의 힘이 이제는 좀 둔화할 때가 됐다. 파티는 결국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죠. 개인 투자자의 힘이 굉장히 세졌고 네. 뭐 그렇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글쎄 제가 주식 시장을 본 게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만 유동성 장세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렇죠. 있었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뭘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순서대로 쭉 놓고 한번 따져보면요. 뭐 정확한 순서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순서를 매겨보면 네. 지금의 개인의 자금이 들어와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들은 전체 순위를 맞이했을 때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큰 거는 아니더라고. 엄청 봐야죠. 특별하진 않다.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한번 보죠. 지금까지 이제 코스닥 코스피를 합쳐서 대체적으로 그 이 개인의 순매수가 네. 6개월 사이에 한 40조 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45조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충 10조 정도는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 온 돈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조 정도는 신용이 늘어난 거고요. 그럼 그걸 빼면 25조 네.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양시장 합치면 2000조가 좀 못 되잖아요. 그냥 2000조 정도 이렇게 치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 사이에 순매수액이 시가총액의 1.5% 많이 잡아주면 1.5% 네. 적게 잡으면 1.2% 이 정도잖아요. 네. 그건 큰 액수가 아니죠. 그래요. 2003년도 이럴 때 3달 사이에 외국인 매수가 시가총액의 3% 이상씩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이니까. 그렇죠. 그 집중도가 강한 외국인들이. 네. 그런데의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들어올 때 20% 올랐다가 외국인 매수가 끝나면서 20% 다시 하락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게 되면 이번에 뭐 순매수가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예탁금이 50조 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뭐 이 얘기 하잖아요. 네, 네. 50조 따지면 지금 양대 시장 2000조 정도 따지면 2.5% 정도 되잖아요. 네. 그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안 좋을 때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이 1% 중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아질 때는 어느 정도 하냐면 3%를 좀 넘어갑니다. 아. 2.5면 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3%를 넘어간 건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시가총액이 110조 뭐 이 정도 할 때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고객의 예탁금이 3조 4천억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50조 와 많네. 시총도 커졌으니까. 예, 이렇게 가지만 시가총액 전체로 봤을 때는 네. 2.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형태로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따져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왜 그 외환위기가 나고 98년도, 99년도 올라갈 네. 때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제 그 현대투신. 네, 지금은 네.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돌고 돌아서 아무튼 뭐 그래서 그랬는데. 현대투신에서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펀드를 만들고 막 했을 때 한참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1조씩의 돈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50조 이렇게 됐으니까 그 0.7%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11조의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네. 11, 그러니까
11조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특히 기간으로 11조의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상한가가 한 5% 정도밖에 네, 안 됐지만 네. 아침에 시작할 때 모조리 다 상한가로 다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상한가, 현대차도 상한가, 포스코도 상한가, 모조리 다 상한가로 넣어요. 아,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늘 1조 들어왔는데 5천억 분이 확보 못한다. 그럼 5천억 만큼은 못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서 내 펀드 수익률이 비교 떨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벤치마크 대비해서. 네. 그렇게 되는 데다가 내일도 1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사야 될 돈은 1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형태로서 진행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아무리 무슨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렇진 않죠. 그런 모습은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가 어쩌고 그 자금이 어떻고 그게 얼마나 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개인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이런 그 큰 유동성 이런 것들에 비교했을 때는 그다지 인상적인 형태는 아니다. 근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유독 부각이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그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봐야 거다?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특이하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는 과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돈이 몰리는 형태가 됐죠.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20몇 조. 네. 올 연초에 네. 시가총액 네. 저 그 고객 예탁금이 20조 정도였잖아요. 근데 주가가 막 떨어져서 천 얼마, 1,400 얼마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30조를 넘어가는 형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일정한 부분들의 돈이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바닥에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죠. 아, 처음부터 그렇게, 좀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관점 자체가 아, 개인들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현명해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큰 변화기는 해요. 그것도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물론 보이지만. 이제 그 부분이 큰 변화인 거는 사실이지만 네. 본질적인 부분들에서 변화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네. 그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이성에서 시작해서 탐욕에 의한 본능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제일 처음에는 이성적이었죠. 1,400 얼마에 그 하고 맞았으니까. 그랬으니 그때는 뭐 외국인이 팔고 누가 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됐지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이러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성적이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최근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다음에 또 테슬라로 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거는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작년 말 대비해서 주가가 10배 올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50달러에서 맞아요. 500달러가 됐기 때문에 10배 오른 네네. 건데 그거에 더 이러면서 그한다는 건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초기에 고 자금의 성격과는 약간 이제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출발은 좋았으나? 과거와 다르게 이성적으로 출발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많이 풀린 돈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은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유동성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도 좀 궁금해요. 일단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동성만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일정한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경제가 막 좋아지는 힘으로써 그다음에 끌고 가는 네. 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그렇죠. 속도를 붙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유동성만의 힘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좋아지면서 이게 그 변경이 됐던 경우를 보면 그 98년도 이럴 때 그랬잖아요. 외환위기가 나고 한 1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그다음에 98년도 9월 30일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280에서부터 출발해서 630까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야 그래도 대한민국 주가가 280이 뭐냐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용인을 할 수 있어. 근데 450을 넘으면서부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거기서도 더 갔으니.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건
원래 그 98년도 4월 달 4분기 이때 성장률 전망이 그 이코노미스트에 어떻게 했냐면 네. -12%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간. 예. 네네. 그랬는데 실제로 나온 수치가 보니까 -2%였어요. 네. 그리고 99년도 1분기에 성장률이 +8%. 그다음에 2분기가 되면 +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V자 형태의 빠른 속도의 그 상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에 상승하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경우.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뭐 팬데믹 어쩌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테러가 하면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480에서부터 시작해서 930까지 올라갑니다.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더블이 훨씬 돼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드디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풀었으니 뭐 앞으로 경제도 좋아질 거고 어쩌고 막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 들면서부터 주가가 한 두 달 정도 위에서 쭉 옆으로 가다가 그 다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530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만으로 의해서 가는 거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유동성이 가면서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형태로서 바뀌어버리면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힘으로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제는 그거잖아요. 앞으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로 경제가 엄청 좋은 형태로서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번 주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실 뭐 거의 3단계였죠. 자영업자들 워낙 어려웠고 또 자영업자 아니더라도 이제 뭐 프리랜서거나 한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분들도 계셨고 하다 보니 이게 진짜 시장 이렇게 가는 것만큼 경제가 좋아지는 게 가시화될까 빨리? 이런 네. 걱정들이 되기는 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시화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성장이 굉장히 낮아지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코로나 그렇죠. 이전에도 보면 이전에도 저성장 이미 있죠. 경제나 이런 거는 나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네.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이전에 왔던 상승을 쭉 연결해 놓는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축 떨어지는 거 빼버리면 그냥 네. 그 맞아요. 형태로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보면 그 경제도 중간에 축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을 그 제외해 놓고 보면 그 전에 쭉 내려왔던 부분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 그냥 추세 유지가 되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특별하게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거나 이럴 만한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부분들이 그 펀드멘탈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이럴 수 있는 힘 자체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약하다라고 봐야 네,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우리는 돈의 힘이 그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메워갈 거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건데 펀드멘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 뭔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건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버블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버블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뭐 주변 여건들이랄까요? 저희가 좀 아 지금은 이제 고점이구나 예, 예.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특별히는 없죠. 버블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나놓고 보면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짓을 했을까?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라. 예,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많이 그한다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 다음에 레짐 그렇죠. 체인지 이런 얘기 네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IT가 이렇게 올라? 이거 말이 돼?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하다, 뭐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다른 판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그거를 타당시하면서 가려고 하면 그때는 그 강도가 그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계속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이제 상당히 좀 그 경계해야 된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겁이 없어지게 되면 요즘 보니까 이제 신용 많이 쓴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겠네요. 글쎄요. 오늘 보니까 한국경제신문 맨 타이틀 앞에 일면 헤드가 그거더라고요. 부동산 놓친 2030. 네. 주식 투자는 뭐라더라? 생존수단.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라도 잡아야 된다는. 그거 진짜 위험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게 진짜 위험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보면 그 신용을 내거나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겁이 없는 형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도 그런 형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이성으로 시작해서 탐욕에 의한 본능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주가가 만약에 한 18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가 1800에서 주식을 사서 2400까지 갔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1800까지 떨어지면 수익이 전부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2200 내지 2100 정도 가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규모를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어쨌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죠. 처음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많이 본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기도 하고 다만 조금은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겠으나 조금 변화하고 있는 심리적인 신호들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막연하게 저희가 겁이 없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너무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체크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 그래도 있다. 나는 이런 것들 보고 있다라는 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보면 이제 그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2000년도의 IT 버블 이때도 초기에 가장 확실하게 나왔던 신호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변동성이 거의 20년 만에 최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주가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바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꼭지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러니까 하루 중에 주가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느냐.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신용. 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봐야죠. 왜냐하면 신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주가 방향이 한번 꺾이게 되면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오른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하는 것들은 주가를 얼만큼 더 유동성에 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으로서 얼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 증시 주변 자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왜 저수지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면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분이 더 커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지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이 들어오는 수위가 높아져서 하루에 상당 부분의
고객의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주가를 증분으로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형태가 되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나눠서 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아무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뭐 변동성이 더 커지는지 여부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신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이거 앞서 이제 저희 이야기했었던 뭐 겁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그건 감각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겁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아무튼 접근해 보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탁금도 이제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 증가의 속도가 좀 붙어 있는지 여부 본다면 시장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주신 것 같네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저희. 그렇죠. 또 종종 이렇게 오셔서 편안한 시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님 함께했고요.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니까 드리고 좋네요. 또 있어요? 참 편하네요. 아, 다행이네요. 진행을 하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할 수도 없고. 아, 워낙 또 진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워낙 뭐 능숙하게 진행을 하시니까. 아니에요. 네, 다음에 또 저희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